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받은 한 후보가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 한 명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논란 속에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세종갑에 전략 공천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입니다. 선거대책위 경제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수축사회란 책을 써서 인구 감소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민주당은 호평했는데 홍 후보는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늘으면 행복해지죠. 뭐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죠. 머리가 아픈가? 뭐 하여간. 4년 전 강연에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았죠. 우리 오늘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이 와서 국가에 최고로 충성하는 일은 뭐다?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졸라서 막내를 하나 더 낳는다. 이것도 하나. 홍성국 후보는 강연을 재미있게 하려다 과도한 표현을 썼다며 강연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지만 정의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상습 여성비하 발언자 홍성국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 몫인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보수정당과 신천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설 장면에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이란 자막이 입혀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씨가 얘기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떼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황 위원장은 다른 매체가 올린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명박 재단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